나 이러다가 죽어. 이것이 뭐 없는 날. 오늘은 뭐 없다 해서 편하게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3분할이네요. 제가 이거 별로 안 보여드리는 건데 3분할 면도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리액션 도구가 필요 없다고 느꼈는데 리액션 도구를 좀 더 사야겠는걸. 아 근데 제가 아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살면서 월 첫째 주에 수입이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역시 월 1억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월 1억을 벌잖아요? 이거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가 BMW가 아닐 겁니다. 무조건 포르쉐, 파나메라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911 한 대, 그리고 페라리 한 대. 뭐 딱스터야. 만약에 월 1억이었으면은 이미 나는 엘스터 8강이었어. 더코인 겸에서 제일 대박 날 때가 월 1500이었어요. 월 1500이면은 졸라 부럽네. 대마 리퍼 디트 중 발탄 가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발탄이요? 디봉이는 안 되고 리퍼 갈 수 있네요. 리퍼. 리퍼 발탄 하드 1인 버스 성공 시 10만 원 콜. 가능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발탄 1인절 못할 거 없거든?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 딱 한 군데 있어. 난 저 루가루가 너무 싫어. 틸트 실패 시 10만 원? 1트 성공 시 5만 원. 족밥들 와봐라. 버스 한번 태워보자 한번. 원투원클 10만 추가요. 뭐? 10만 원 추가요?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아이고! 그래도 할 걸 해야지. 존나 빠르게, 존나 빠르게. 아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리도 안 나오는 중. 아 35줄이 너무 늦게 됐는데? 아! 이거 아닌가? 아 웨이부터 써야 돼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일단 제 원트 원클은 실패했고 이트는 9만 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 근데 존나 고개 돌린다. 이 혼자 하니까 정신 나갈 것 같네. 아이씨. 아 뭐야. 아 실수했다. 좋됐다. 벌써 난입해? 아이 곤란한데. 니네는 좀 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우 진짜 돈이 무척 꼬라지 마 진짜. 역겹네. 오케이. 너가 잘하는 그거 저기 돌진기 왜 안 쓸까? 꼴받네. 파랑새가 너 그거 잘하잖아. 이상하다. 안녕하시오. 어 왜 지금 해? 아이 잠깐만 어이없네. 아까워지고요. 몇 분 남았어? 4분? 4분이면은 되나 이게? 이거 스페이스바 절대 쓰면 안 돼. 이제 슬슬 올 거야. 오 피하고. 아 까비. 그래도 나 마포야 얘들아. 아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여기서 죽인다는 마인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이걸 맞네? 어 스릴 있어. 어. 어 잠깐 설마. 족될 뻔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테카이. 억감 안 당하면 된다. 어 발탁 카드. 우마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형 그래도 회장님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 혜자 리액션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꿈을 이뤘네. 저 요즘에 원없이 하는 중. 아니 살다 살다 루아 하는데 미션도 받아보고 눈물을 지금 흘려도 되는 부분인가? 근데 200만원 한도 끝났고 트위는 카카오페이랑 삼성카드 베이코 맞췄네요. 나는 얼마를 받은 거야 도대체? 아 로아카드가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히읗. 사장님들 후원 중에 죄송하지만 실리가 안 된다면 내로나 하나만. 아 좀 어지럽네. 자 이번 달도 또 부지런히 충전합시다. 에스터를 위해. 다른
산악회 분들 방은 아직 안 가봤는데. 어이! 안 됩니다! 엔도 회장님 없어, 응애? 엔도가 일반 집안이겠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네는 이게 대학생의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일반 집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주변 친구가 100만고를 빌려줬어. 아니 준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에 무시무시한 친구가 있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서울에 산다 그랬잖아. 시그널 아닐까? 이 정도면 야키스 한 바퀴 가자. 고돌리만 죽으면 12만 3천 원. 에? 그럼 마지막에 그럼 잘하시니까 19분 어떠신가요?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한번 우리 할 수 있어 얘들아. 굿굿굿. 나쁘지 않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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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새끼 죽여. 대사 오들 감히 도망가서 또 둥글게 둥글게 하려고. 죽여 죽여 죽여. 녹. 야 역시 시너지 한번 몰아주니까 어마무시하구만. 나 웨이까지 박은 다음에 칼을 찔려 죽을 예정. 뭐야? 오? 미션 실패. 내가 다 막아줄게 얘들아. 지렸다. 전장의 방패 좋았다. 바로 촉수 바로 촉수. 어? 아 좀 애매한데? 11시 어떻게 됐어? 2분 추가 갑니다. 얘들아 나 다 던지고 갈게. 뒷일을 부탁한다. 얘들아 나 갈게. 씨발. 그치 완벽히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이거 받아가면 되는 겁니까? 사다리. 사다리 뭐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30, 20, 12, 15? 몇 번에 걸까? 3번에서 30등아? 3번으로 가겠습니다. 따라다라 단단 따라다라 오! 따라다 따! 따. 노돌리는 빡빡이다! 2로 13에 1일로 다시 다시 한번 3번 가겠습니다. 이마이 상업 떴다. 흩날려라 돌고네. 흩날려라 돌고네. 만카이 샌본자크라 강해요시. 일이 바빠서 답례가 늦었습니다. 영상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돌리 화이팅. 아이고. 아니 저분이 영상 제 거 만드신다길래 설문조사 잠깐 참여하긴 했는데 잠깐 한번 보자. 차! 썸네일 뭐야? 노돌리 본명 김현윤 91년생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합게임 및 로아 스트리머이자 그 누구보다 빛나는 스트리머 전직 요리사였습니다. 2015년 대학생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에서 회사에서 파견을 나가 대회 준비 기간과 단기를 합쳐 한 달가량 근무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수가 기본 만 단위였을 정도로 굉장히 빡센 일정으로 당시 선수단만 13,000명 관중은 약 4만명 였으며 노돌리 인생 중 일만 하다가 온 기억만 있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개 족같았다니까. 이거 진짜 여기 빡센 일정을 버텨서 받은 돈으로 가발을 샀다고 합니다. 노돌리의 방송 인생은 삭발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당시 그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유전성 탈모가 있어 원래는 삭발하려고 했지만 크루원인 포기부어의 오버워치 삭발빵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삭발을 결정했고 그 결과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탈모 이미지가 고정이 되자 안 그래도 놀리기 좋아하는 투수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의 영상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작과 인기의 정점을 찍은 노래가 있으니 바로 탈모르 파티입니다. 안 그래도 인터넷 방송계에서는 탈모는 하나의 놀림거리자 즐길거리였고 대표 스트리머인 김도, 마루에모, 노돌리 방송에 수출되면서 원곡의 조회수는 뻥튀기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965만이야? 헤어 전문 유튜버인 금강연화의 컨텐츠 중 사람들을 새롭게 스타일링해주거나 각종 팁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쳐간 손님이 많은 만큼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거나 탈모 손님도 많은 편인데 노돌리 출연 영상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의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영상에서는 에즈펀 가발을 준비해서 스타일링하여 빛나는 사람이었는 데 빛을 잃었다. 이게 진정한 크리에이터다. 대머리 인기 급상승 1위 등 레전드 댓글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로스트아크 스트리머로 활동 중입니다.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현재 금액 9,000만 원 돌파, 22년도로 넘어오면서 총 금액 1억이 넘어가 새로운 화폐 단위인 일돌리를 만들어내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현질했는데도 통장에 돈이 쌓인다고 합니다. 저기요! 뭘 돈이 쌓여요 지금. 종소세 못 내가지고 미칠 뻔했는데 뭘 해명을 해요 여러분들. 저 지금 세금 낼 돈밖에 없어요. 댓글 하나 써드리자고. 응애 그 돈 다 종소세.